한양은행 K리그2 2024 한양과 천안의 29라운드 맞대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홈경기 준비하는 FC 안양입니다. 4-5-1 포메이션인데요. 역시나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자, 풋백 가동했습니다. 김동진, 김영찬, 이창용, 이태희. 중원에 다섯 명을 배치했습니다. 최현우, 유정환, 김정현, 리영직, 야고. 최전방 원톱 니콜라스입니다. 역시 부상자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활로를 뚫기 위해서 가장 키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병훈 감독은 유정환 선수를 뽑았어요. 자, 원정팀 천안시티 펩태환 감독의 선택입니다. 강정무 골키퍼입니다. 4-3-3 포메이션인데요. 김서진과 박준강이 저 풀백을, 강영훈과 이재원이 센터백 호흡을 구축합니다. 자, 중원에 3명을 배치했습니다. 최상헌, 유용현, 이풍범. 자, 유용현 선수는 오늘 K리그 데뷔전 경기 출전합니다. 자, 최정박 공격수 3명입니다. 툰가라, 김윤도, 이지훈 선수입니다. 역시 기동력을 좀 앞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필더에서의 이 변화가 좀 있죠. 자, 리그 두 경기 무승을 끊어내는 두 팀이 격돌합니다. 한양과 천안은 이번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출발합니다. 지금 바둑으로 보면 착수잖아요. 그렇죠. 킥오프하면서 뒤로 빼고 선수들이 공격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수비수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자, 이 초반인데 김윤도와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조지음 주시면 지금 바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골문을 향해서 붙여줄 수 있거든요. 네. 자, 프리킥 날아갑니다. 깊었어요. 양손으로 잡아내는 김다솔 키퍼입니다. 유정환 선수와 최현우가 스위칭하면서 측면에서 풀어 나왔을 때 더욱더 공격 활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니콜라스예요. 웨벨티까지 시도하는 니콜라스입니다. 떠 있는 볼을 컨트롤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힐로 올려놓고 무릎 컨트롤 이후에 슈팅. 기다리고 있던 야구가 패스를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반대편에는 김동진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태희 크로스. 자, 막혔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크로스 날아갑니다. 파티! 잘라 들어가면서 최현우 선수가 머리에 정확히 맞춰봤는데. 야. 날카로운 최현우의 헤더, 강정무 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지난 경기는 박주원 선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강정무 선수가 돌아와서 초반에 좋은 선방 보여줍니다. 초다 실점이 또 많은 편에 속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잘 열었는데요. 자, 잘 열었어요. 측면으로 야구 뛰어갑니다. 공간 충분해요. 공간 충분합니다. 자, 야구 돌파시도. 자, 야구 넘어집니다. 이거는 김서진 선수가 영리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에 효과적인. 야구인데요. 이번에도 강정무 키퍼의 든든한 선방이 나옵니다. 각도 잘 줄였습니다. 네. 또 여기서 강정무가 달려 나오면서 각도를 줄였기 때문에 야구는 오른발로 슈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프리킥 날아갑니다. 펀치. 최근에 확실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 강렬하잖아요. 그리고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네. 야, 이번에도 감각적인. 이거 잘 빠졌어요. 야구 반대쪽 열렸어요. 반대쪽 열렸다고요. 야, 열렸다고요. 야, 네. 이제 야구 선수가 때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김동진 선수 공간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야, 이거 넣어줬으면은 김동진 단독 찬스예요. 자, 이풍범 그대로 슈팅.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까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풍범의 슈팅입니다. 가장 유니폼을 입은 또 가장 따끈따끈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네. 자, 왼쪽 공간 한 번에 크로스. 니콜라스게요. 니콜라스게요. 왼발팩 퍼트. 강정국 선방. 와. 강정국의 슈퍼 세이브가 또 한 번 터집니다. 자, 니콜라스 이거 어려운 자세였습니다.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왼발 발리 제대로 임팩트는 만들어냈는데 오늘 강정무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습 기회예요. 천안 역습 기회입니다. 자, 김서진이 몰고 올라갑니다. 자, 김서진. 자, 한번 접는데요. 그대로 오른발. 불발입니다. FC 안양이 크로스를 시도할 때 자, 해볼게요. 자, 크로스 넣어줍니다. 집중력 잃지 않는 김다솔 키퍼입니다. 자, 채워는데요. 두 명이 따라붙습니다. 돌파시도 빠져나옵니다. 채워입니다. 자, 채워우 니콜라스. 니콜라스. 순간 생각했는데 네. 야, 일단 최현우 선수가 여기 돌파하는 과정 굉장히 지금 아름답게 빠져나왔고요. 인프런트에 안 걸렸어요. 네,
이렇게 안양과 천안의 29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안양과 천안의 29라운드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 항상 축구로도 중계를 해드리면 퉁가라갑니다. 퉁가라. 자, 퉁가라 잘 봤어요. 잘 봤어요. 한방으로 막아냅니다. 자, 이번엔 안양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못다. 자, 일단 빠져요. 자, 안 나갔어요. 니콜라스. 자, 니콜라스. 니콜라스 크로스. 크로스. 자, 박스 안에 연결됩니다. 백킹 막힙니다. 최현우의 슈팅을 몸을 날려 막았어요. 자, 야구가 코너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높게. 12번째 골 넣는 줄 알았더니 옵사이드로 취소돼가지고. 맞아요. 자, 자, 다시 한번 김현민 최상원, 최상원이 자, 왼발 킥! 버틴! 아직 있어요! 자, 헤더! 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발 킥! 오! 야, 일단 위기를 건너가는 안양입니다. 야, 여기서 최상원. 한 야. 번, 두 번 터치를 하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좋지는 못했고요. 네. 여기서? 와, 이거 임팩트 됐으면 예. 환상적인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자, 한익원. 김정현이 앞쪽으로 찍어갑니다. 자, 한익원. 벗어납니다. 잘못 맞았어요, 한익원. 이 연계 뭡니까? 와. 김정현 선수가 일단은 발밑에 강하게 찔러주면서 살짝 돌려주니까 이거는 수비수들이 못 따라가요. 이렇게 패스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기 날 수 없는 거거든요. 마테우스 갑니다. 풀어나옵니다. 마테우스의 크로스. 오, 자, 불절됐어요. 불절됐어요. 자, 박스 안쪽인데요. 차단됩니다. 이거 리영직이 또 가져와요. 터치가. 아이고, 여기서 인터셉트까지는 좋았는데. 마테우스 풀었어요. 풀었어요. 마테우스 앞쪽으로. 자, 다시 야구예요. 야구입니다. 자, 야구. 자, 니콜라스. 자, 한익원. 야구. 야구. 불치열. 득점을 만들어냈잖아요. 마테우스의 코너킥 깊게 들어갑니다. 헤더. 그대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이네요. 네. 마티우스가 준비합니다. 자, 코너킥 날아갑니다. 전환! 벗어납니다. 빅커블입니다. 빅커블이 출렁입니다. 아, 이창용인데요. 야, 빠르게 세도해서 헤더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던 이창용입니다. 마티우스 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마티우스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는 자, 마티우스 왼발! 자, 대세컨볼! 슛골!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은 태클에 막혔는데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길었던 영의 균형을 깨트리는 홈팀 FC 안양입니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영화도 개봉을 했고 참. 자 풍가라 접고 슈팅! 차근차근 풀어나와야 하는 천안입니다. 자, 김성준이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이지은 덮어주는데요. 야, 이거 김동진이 하나 막았어요. 자,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양의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마테우스. 야, 이거 마테우스 왼발 마테우스 높게 듭니다. 마테우스의 슈팅. 자, 프리킥 붙여줍니다. 자, 헤더. 자, 풍가라 박준광에게 연결시킵니다. 자, 그대로 슛! 골! 동점! 동점 만드는 원정팀 천안시티입니다. 야, 오른쪽에서 박준광 선수가 크로스가 꽂았을 때 김성준이 들어가면서 강하게 찰 필요 없었습니다. 야, 천안시티가 극장을 엽니다. 96분에 스코어 1대1 동점 원점을 만듭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선수들이 모두 쓰러져요. 네. 안양과 천안시티의 29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됩니다.